이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목관악기는 영어로 Woodwind Instrument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 악기는 플룻인데요. 플룻이 현재는 나무보다는 금속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관악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. 플룻은 사실 목관악기입니다. 두 번째로는 오보에인데요. 오보에는 주로 오케스트라나 많은 곳에서 솔로 악기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.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중 하나로 비브라토는 없지만 웅장하고 묵직한 소리가 매력인 악기입니다. 네 번째 악기는 바순인데요. 바순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악기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아래 음역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. 다섯 번째로 색소폰인데요. 색소폰도 금관악기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목관악기입니다.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